자, 여러분들 지금 비어드 드래곤 짝짓기 시키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쪽이 수컷이고 좀 작은 수컷이에요. 그래도 짝짓기가 가능한 수컷. 암컷은 지금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는 시트러스 친구인데 한번 교미를 한번 시켜보려고요. 레드 수컷입니다. 근데 지금 둘 다 긴장을 해서인지 서로 경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안 받아주네 암컷이. 이 친구가 친구도 레드 비어딩인데, 자, 수컷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 반응을 할지. 수컷이 좀 어리다고 깔보는 것 같은데. 불쌍해,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포스에 눌린 건가? 남잔데 쫄았어. 자, 옆집 누나는 지금 구경하러 왔네요. 얘는 혼자 비어디 들고는 발정나면 여기가 껌해지거든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넌 할 수 있어. 힘내, 할 수 있어. 지금 또 다른 암컷한테도 지금 차여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갈 거예요. 다른 암컷한테 가봅시다. 이번에도 차이면은 진짜 매력이 없는 건데. 자, 여기 윗집 누님 있거든요. 이 누님도 레드예요. 목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오,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넌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흔들어, 흔들어. 매력 발산. 매력 발산. 오, 그래. 오, 자신있게. 오케이. 위아래, 위아래. 좋아. 오오오오오, 암컷도 받아주는 건가? 얍얍얍. 암컷이 배가 워낙 빵빵해가지고 잘 먹기도 하고. 근데 수컷이 아직 애긴데 지금 배딱지를 크게 부풀렸는데 약간 빈대떡 같아요. 그래도 남자의 90일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대견하네요. 암컷은 사이즈랑 무게가 많이 높아야지만 번식이 가능합니다. 어린 개체들을 가끔 붙이다가 알은 낳는데 죽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선 이 암컷은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좀 더 받아주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대요 제가. 귀여워. 수컷이 지금 아까 첫 번째, 아이고 아이고, 첫 번째 누님한테 차여서 지금 쫄아있어요.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인데 그만하고 빨리 가서. 힘내, 넌 할 수 있어. 가, 넌 할 수 있어. 가. 어, 그래 할 수 있어. 와, 침착하게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아까 여기다가 한 4-50마리 정도 줬는데 아마 저게 알배가 아니라 똑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수컷이 짝짓기는 할 수 있는데 암컷들이 오늘 3마리씩이나 받아주지 않고 떠나가는 모습이네요. 어? 어? 어디가 누나? 약간 이런 느낌? 네, 이 친구는 몇 개월 정도, 우와! 이 수컷 친구는 몇 개월 정도 더 크면은 짝짓기 시키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부끄럽지 너도? 응, 응, 부끄러워. 응.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안 돼.